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무대에 서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은 이제 저희 트렌드지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줄 수 있는 상이라 생각하고 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지금 나온 그 목소리는요, 지금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AAA 시상식의 모습인데요. 자, 오늘 뉴스장터는 임영웅의 이 본 시상식에 앞서서요, 레드카펫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어렵고, 컷사진 형식으로 임영웅이 어떻게 레드카펫에 입장을 했는지 하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임영웅이 입장을 했는데요. 입장을 하면서 임영웅을 소개하는 이 멘트가요, 일본어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레드카펫인데 인터뷰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임영웅이 AAA 시상식 레드카펫인데요. 오늘입니다. 오늘이 13일이니까 13일 오후 2시 30분서부터 레드카펫이 진행이 됐고요. 오후 4시부터는 본 시상식이 아까 음성이 들린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임영웅의 레드카펫 입장의 모습, 그리고 인터뷰는 없었다는 것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인터뷰는 없었고요. 건행을 하는 모습인데 역시 멘트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있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캡처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멋진 모습입니다. 아, 오늘은 의상 이렇게 색다르네요. 아, 멋집니다.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하트를 그리는 모습도 있었고요. 자, 오른쪽을 봐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오른쪽을 보고, 자, 진행은 일본말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임영웅이 AAA 시상식에 레드카펫에 입장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자, 이렇게 진행이 된 레드카펫에 입장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렇습니다. 자, 임영웅을 오늘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요. 자, 소개하는 내용을 일본말인데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대불문, 연령불문,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티스트 임영웅. 임영웅 씨의 등장입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도 세대불문, 연령불문,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아티스트, 아이돌하고 트로트 가수 남진이나 나우나 이렇게 다릅니다. 전 세대가 좋아하는 콘서트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가슴에 울리는 목소리로 명품 보컬로 불리는 임영웅 씨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장르에 도전하여 전례 없는 보컬 아티스트를 증명하였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상을 받았는데 오늘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일본 말에 자, 이 속에 멘트가 있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멘트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드카펫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레드카펫 입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어떤 가수세요?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AAA 시상식이어서 레드카펫의 임영웅의 입장 모습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